아직 뭐 잘 못 쳐. 이걸 어디서 올리는 거야? 유튜브. 아 진짜? 네. 어, 어떡해. 지금 조회수가 본인 그 네팔 노숙자 유튜브에다 그냥 올리는 거예요? 네. 80이죠. 저번에 155. 보는구나. 댓글로 달아요. 댓글도 달아요? 아니 몸이 필요하시다고 손은 나 말 잘해야 되겠다. 댓글로 달아요. 이렇게 해야지 제가 올해까지 칠까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대회를 많이 행사가 있어서 연습을 많이 오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거 그냥 그대로 올리세요? 네, 편집해요. 지금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앞에 거 이런 거 잘라요. 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올리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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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를 먼저 찾으세요. 네. 제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생긴 도가 가운데 여기. 네. 그리고 근데 네. 네. 그 가운데 도에서 네. 하나 둘 채색칸에 있는 건 무슨 도라고 했어요? 여기 높은 도. 네. 그 용어를 기억하세요. 높은 도. 높은 도. 네. 그리고 저렇게 생긴 거? 낮은 도. 아니요, 금방 가운데 도라고. 가운데 도. 이제 저거 찍는다고 화도 안 내. 가운데 도잖아요. 화를 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이 가운데 도에서 네. 얘 오른손은 지금 높은 도잖아요. 네. 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도의 자리를 기억해야 개 이름을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오른손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네. 시작. 5, 2, 두 개요? 네, 같이요.
4박 쉰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 4분의 3이잖아요. 네. 세 박이요. 네. 그러니까 온실표라는 거는 그 마디에 박이 몇 박이든 한 박을 쉴 때 다시 쓰는 거예요. 자. 시작.
거기에서 하고 멈춰요. 그죠? 안 멈추고 하나, 둘, 셋, 하나, 다섯 번 시작. 둘째 줄 개인은 뭐라고 했어요? 솔. 그러면 첫째 줄은 뭐라고 해요?
왜요? 하고 있어야죠. 아니 이거 헷갈리네. 자, 어떤 게 헷갈려요? 근데 이 코드를 모르지. 여기까지 다 하는데. 네. 자. 마이너 코드. D 코드가 뭔지 알아요? 네? D 코드가 뭔지는 알아요? D 코드. D코드. 네. 제가 코드 만드는 거 다 가르쳐드렸죠. 네. D가 뭐예요? 네. C, 레잖아요. 네. 레를 한번 눌러보세요. 레, 그건 소. 그럼 엄지로 눌러보세요. 눌렀죠? 눌러보세요. 누르고 그 다음 코 아니요 누르고 계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 이거는 둘, 그럼 D코드를 찾았죠? 아니요, 아니요. 자, D코드에 멈추세요. 네. D코드 찾아서 쳐보세요. 네. 이렇게 D코드죠? 아니요, 아니요. 움직이지 마세요. 네. D코드죠. 저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옆에? 네. 마이너는 D코드에서 1, 2, 3, 이 세 번째 음을 반음 내려 그런 뜻이에요. 그게 D마이너예요. 그러면 여기 A코드 찾아볼게요. 네. A가 뭐예요? 도, 시, 비, A. 라가 A예요. 거기서 A코드
8비트의 반주라고 해요. 우리 8비트의 반주 배웠어요? 아니요. 이 정도 나갔어야 되는데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오래 할 거니까 근데 너무 천천히 해 지금. 오른손 왼손 둘 다 C 코드를 한번 눌러보세요. 범위스. 자, 왼손도 범위스. 치고 있는 이 음을 뺄 거예요. 네, 그렇게 칠 거예요. 근데 처음은 도만 같이 쳐요. 도. 자, 이제 아까 우리 이 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도라고 했죠. 네. 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째 칸이 무슨 도라고 했어요? 높은 도라고 했죠. 이제 낮은 음자를 위해서는 하나 둘째 칸 얘 있죠 얘 얘를 낮은 도라고 할 거예요. 낮은 도. 이 도가 낮은 거예요. 이제 도의 자리에서 다 배웠어요. 가운데도 셋째 칸 높은 도 둘째 칸 낮은 도 무조건 낮은 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둘째 칸이 낮은 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미소 가세요. 도미소 가요. 네. 자, 이 낮은 도에서부터 한번 꽝 쳐서 새끼손가락하고 같이 왼손도 레에서 시작하고 자 왼손 새끼손가락 레
내려가요. 쉬. 이건 내려요? 네. 똑같이 눌러요 얘랑. 솔시레 솔시레 똑같이 눌러요. Thank you.
연습을 잘 해보셔야 돼요. 네. 몇 번 돌려보고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넷인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주할 때 완전 천천히 꼬박 꼬박 이렇게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좋아요.